12월 1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왜 급락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전서부터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월달이 되면 곡소리가 또 한 번 날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해드리면서 오늘도 반대 매매로 엄청 많은 개미들이 전재산이 다 털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두 달 동안 종합주가 급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황 분석을 꾸준하게 내드리면서 46편을 연재를 했죠. 종합주가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위험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 분석대로 정확하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 주식 투자율은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 도전을 자그마치 2년 동안 1년 365일 곱하기 2 해서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가 급락장이 올 것이다. 급락장이 오는 날에는 매수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급등장이 오는 구간만 이렇게 거래가 안 된 날이 있잖아요. 자, 이런 날은 레버리지 매수 땡기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보이는 날은 인버스를 매수 땡기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단 하루밖에 손실이 없다. 누차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죠. 조금 있다가 이제 파워포인트에 나올 텐데 이 무한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도전을 하겠다. 자그마치 2년이라는 세월을 단 하루라도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런데 단 하루라도 손실이 나면 저희 회원들 상대로 제가 쪽팔리잖아요. 저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 이런 도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내 수익률의 근거가, 그리고 나를, 그걸 보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면서 그날그날 수익을 올렸던 이 근거자료 365일 곱하기 보십시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도 자그마치 2년 동안 제가 도전한 수익률의 근거자료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 이게 브렉시트 날 하루 제가 일부러 활용점점은 찍어야 되겠다. 2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 브렉시트 때 제가 일부러 손절을 친 겁니다. 38,000원. 나머지 전부 다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선물 옵션 코스피, 코스닥. 이 선물 옵션을 정확히 모르면은요, 여러분들 절대 이 시장에서 수익률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날 수 있습니까? 여기 중간중간마다 비어있는 날은 인버스가 하락장인데도 인버스가 별로 신통찮다 그러는 날은 인버스마저 거래를 안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인버스나 레버리지 중에 아 오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날이다 그런 날은 전부 다 매수로 땡겨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지금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 2년 동안의 근거 자료를 갖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전업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서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 투자를 하는 우리 회원님이 손실이 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일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2월 11일 날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여기는 시황 분석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여기 모두 보기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편안하게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글 쓰는 거 하나하나가 글의 제목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포스트 글 하나하나가 신경을 쓰면서 제목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이날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46편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46편이죠. 자, 그 전에 12월 5일 날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시황 분석 45편이죠. 코스닥 삼성전자 시황 분석 43편 급락장이라는 표현 안 했습니다.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에는 시황 분석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이 전에 계속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39편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38편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36편 자 34편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황 분석을 제가 바꿨죠. 시황 분석으로 12월 11일 날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날 방송에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날 말씀드렸습니까? 11월달 10월달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재산을 지키셔야 된다. 반대 매매로 다 날아가는 수가 있다. 이날도 제가 똑같이 언급을 해드렸고요.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경고를 보낸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했잖아요. 자, 코스닥 엄청 급락했죠? 자, 이런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반대매매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빼먹었는데 이날 보면 아 좋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3명 나쁘다라고 생각해주는 놈 요 놈은 저한테는 적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 매수를 했는데 하락장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쁘다라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주식은요 감정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하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고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종합주가가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일도 없고 제 분석을 보고 종합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굳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락장 온다 하락장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험관리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시황분석을 들어줘야 본인 신상에 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18년도 05월 13일입니다.
자, 분석 시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종합주가는 상방인데 삼성전자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전에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개미들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니 거기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없다.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었죠. 이때 증권사, 그 다음에 증권TV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개미들한테 바람을 잡기 시작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이 돼서 5만원이면 싸다. 국민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앉아 가지고 전부 다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쓰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 그랬는가, 삼성전자가 200만원짜리가 액면 분할이 돼서 5만원이 됐는데 5만원짜리가 싸냐,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을 만나기 때문에 개미들이 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입이 닳도록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수할 시기가 아닙니다. 반도권이 온다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이상 5만원짜리가 됐다라고 해서 10% 이상 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칠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이 되었다고 해서 싸다, 이건 정신 나간 해석이고 분석이다. 지금은 삼성전자로 돈을 벌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사신 사람들은 영원한 봉이 될 것이고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다 라는 시황 분석을 2018년도 5월 13일 내려드렸고요. 자, 이날도 7월 21일입니다. 자, 5월 달에 제가 아까 이제 요때가 5월 달이죠. 5월 달에가 거의 뭐 4만 5만 4천원 정도 할 때네요. 5만 4천원 이날 글쓴 날이 5만 4천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6일 날 또 글 썼고요. 그 다음에 7월 21일 날, 7월 21일 날 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해서 5만원에 매수를 하는 개미들은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삼성전자의 급락은 필연이다. 이걸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3땡땡땡땡원입니다. 이때 5만원일 때 제가 삼성전자 얼마까지 빠지냐, 우리 카페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에 3만 땡땡땡땡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카페 회원들은 제 이야기를 상당수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새끼 정신나간 새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2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3만원대 이하로 200만원이 넘는 상황에 예를 들어가지고 70%든 60%든 빠진다 그러면 100 몇십만원으로 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걸 누가 믿었을까요? 단 한 명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 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믿죠. 그런데 액면 분할이 돼가지고 5만 몇천원이 될 때에 3만 몇천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이미 반년 전서부터 한 겁니다. 반년 전서부터 제 이야기 여러분들 절대 안 들었죠. 자,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4만원 깼잖아요. 38,950원에 지금 종가가 끝났는데 제 이야기 틀립니까? 절대 안 틀리죠. 자, 7월 21일입니다. 자, 8월 16일 날 약 한 달 전 해외 선물 옵션 방송을 하면서 회원에게 알려주었던 일입니다. 종합주가는 앞으로 더 급락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리죠.
이게 전부 다 돈인데. 자, 8월 16일이면요. 8월 16일이면 그래도 종합주가가 그나마 괜찮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2000포인트 무조건 깨질 것이다. 제 이야기 안 들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드리지 못하죠. 제가 왜 삼성전자가 3만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왜 했는가? 이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금융시장의 법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황분석을 8월 16일 날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늘 기술적 분석 반등이 왔는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차라리 이번에 더 급락을 해서 땡땡까지 빠져야 반등이 빨리 온다. 오늘 기술적 반등은 오히려 투자자에게 더 좋지 않은 현상이다 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 종합주가는 더욱 빠졌고 제 분석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흔들림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 반등은 아직 아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5만원에 매수를 하는 개미들은 통곡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삼성전자의 급락은 필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걸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3땡땡땡땡땡원입니다. 앞으로 급락이 더 올 것이고요. 종합주가 기술적 반등이 와도 결국은 또 때려맞고 밀린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급락장은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벌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대한 싸고 좋은 주식을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따스한 햇살이 여러분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매수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다음 분석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자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자, 10월 6일 이날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10월 6일 삼성전자의 바닥은 3땡땡땡땡원이다. 앞으로 종합주가가 더 급락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달 동안 지금 급락했잖아요. 3땡땡땡땡원이다. 이미 1년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18년도는 증권시장에 어마어마한 급락장이 오게 될 것이다. 1년 내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 지난번에 두 달 전이죠. 저희 카페에서 전업투자를 왜 두 달 전에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절대 돈 못 벌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 급락을 하는데 개미들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85.95%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지난 1년 동안에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돈 못 벌어요. 돈만 못 벌면 다행인데 반대 매매로 전 재산이 다 날아간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전업 투자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살아남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라.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1년 전서부터 삼성전자가 200만원이 넘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 이정희가 형무소에 들어가서 있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삼성 이정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로 해서 국민 주식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형무소에서 나오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정희가 형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아무튼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예측을 여러분들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자,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해서 5만 4천 원, 5천 원에 매수했던 놈들, 아, 놈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라고 권유했던 그런 나쁜 놈들, 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는, 뉴스로 보고 있는 그런 놈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매일 얘기, 몇 달 동안 바람 잡았죠. 증권사, 애널리스트, 증권 방송하는 놈들, 뉴스 제공하는 놈들, 그렇게 개미들한테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개미들한테 다 패대기 치고 개미들 돈을 훑어먹은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드리면서 5만 4천 원일 때 삼성전자에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날이 올 것이다. 종합주가의 이 삼성전자의 급락은 필연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필연이라는 게 뭡니까? 필연.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이미 이때서부터 삼성전자의 바닥은 3땡땡땡원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신 나간 놈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삼성전자 미쳤냐? 3땡땡땡원이 올 때까지 사지 마라. 아유, 그렇게까지 빠져요? 라고 질문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세월이 지나가면 내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지나와 봤더니 제 이야기가 맞았나 틀렸나 여러분들한테 근거 자료를 다 제공을 오늘 또 한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의 오늘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급락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는요, 며칠 전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유럽발 악재인가? 자, 브렉시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서. 자, 이거 갖고 오늘 이제 또 바람 잡은 거예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호재가 증시의 탄력, 상승 탄력을 박제받기도 전에 악재가 등장했다. 이번엔 유럽이다. 웬병 지랄들 떨고 앉았어요. 자, 무역전쟁에 대한 낙관론이 유지가 됐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를 부양할 만한 추가적인 이슈가 없었고 오히려 유럽에서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부정적 인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락했다는 이야기죠. 정신 나간 새끼들. 아이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원래 하락하는 장입니다. 원래 하락한다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잖아요. 동영상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다 뭐라고 12월 11일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삼성전자 시황 분석이 아니라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날 동영상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어도 또 급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쇼크 커버링 수혜주를 담아볼까. 매일경제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들 개미들한테 눈탱이 치는 놈들인데 조심하십시오. 자, 다음 뉴스.
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월 9월 내에 최저가다. 증권사 10곳 중 9곳 목표 주가를 이제 와서 내렸다. 이 새끼들이요. 이 새끼들, 증권사 이 새끼들. 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놈들 아닙니까? 액면불안했을 때 국민주 될 것이다 이러고 앉아가도 바람을 잡아가지고 개미들한테 바람 잡아서 다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근데 지금 와서 붉은 태양 차관성이는 이미 1년 전서부터 삼성전자가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액면불안 됐을 때 3땡땡땡원까지 3만땡땡땡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때는 5만 몇천원 싸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바람 잡고, 그리고서 지금 와가지고 액면불안 이 목표 주가를 내린다고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연일 속고서 앉아가지고 눈탱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뉴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도 다 끼리끼리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올바른 뉴스를 제공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 경제 TV, 경제 방송, 경제 이 잡지를 제공해준, 뉴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증권사가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올바른 이야기를 해서 개미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언론사가 해야 될 도리다. 그게 언론관이죠.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그때그때마다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이런 뉴스만 제공을 해주는 거, 다 끼리끼리 다 가재나 개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니고 정치할 놈도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한테는 제가 싫은 소리 해도 뭐 제 밧다리 잡을 놈들은 없으니까. 자, 삼성전자가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이들 주가의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5만원이 넘었을 때는 바람잡더니 앉아가지고 오늘 4만원 깨고 내려가서 38,950원이 형성이 되니까 오늘에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표 주가를 내렸다? 요런 나쁜 놈의 새끼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송영권이라는 사람은 내년 1분기와 내년 한 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뭐 아무튼 얼마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주당 순자산에서 0.94 1.02의 배수를 적용해 도출되는 3만원대의 중후반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고 더 이상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눈치 까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IT주 공매도의 지지선도 붕괴됐다. 투자 전략은, 이렇게 포스트가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 공매도에 짓눌려 4만원 선이 붕괴됐다 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추가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여전해서 좀처럼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계속 공매도 때린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더 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휙 하고 돌면 다 개미들은 다 뒤지라는 이야기죠. 이런 뉴스 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한편으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 향후 실적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아까 제
그 뉴스에서 나왔던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송영고는 내년 실적 전망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내년 실적이 빠져나갈 구멍은 맨드네요. 내년 실적, 자기 이제 본인이 말 한마디 한게 쪽팔릴지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단서를 달았어요. 내년 실적 전망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저점은 3만 원 중후반이 될 것이다. 추가 하락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제 다음 걸 볼까요? 자, 삼성전기 역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주가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다. 올해 16만 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현재 10만 원 지지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시황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뉴스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근거를 5만 4천 원, 5만 3천 원일 때 삼성전자가 3만 땡땡땡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미리 1년 전서부터 예측을 했던 제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왼쪽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종합주가에 대한 배팅 선물 옵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종합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한 달에 회비를 받고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공평성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까시려고 그러면 이 왼쪽에 자그마치 2년 동안에 종합주가에다가 코스피, 코스닥을 단한 번도 시황 분석에서 틀리지 않았던 이 이유, 제 시황 분석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은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 배팅을 못하는 사람은요,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전업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주님 12월 5일, 자, 누적 수익이 1921만 원입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거래 일자로 치면은요, 지금 3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30일 조금 넘었는데, 단 하루도 손실 없이, 이 우주님 같은 경우 1921만 원을 벌었는데요. 60대 중반이고, 지금 전업 투자가 아니고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을 또 다시 얻은 거죠. 자, 65세에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65세에 직장 잡아봐야 여러분들 대충 무슨 직장이다라는 거답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 65세 되시는 분이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중에 전업투자식으로 매일 들어가도 사고팔고 못합니다. 귀에다가 무선 이어폰 꽂고 일을 하시면서 아파트 경비원이다 라면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면 아파트 경비생활을 하면서 방송 들어가면서 이어폰 끼고 일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들어와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지금 30일 만에 1921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이 경청님은 지금 거래일이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일 거래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지금 872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731일 동안의 근거 자료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데 제 방송을 들으면서 손실이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종합주가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종합주가에다가 선물옵션을 배팅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주식에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살아남으셔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도 녹음했을 때 말씀드렸죠.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위험 대응을 하셔가지고 살아남으시면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잃었던 돈 다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